안녕하십니까, 장영진입니다. 감자가 지천이에요. 감자 많이 드셔야 될 때잖아요. 오늘은 맛있는 채식 마요네즈를 만들어 감자 샐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이거 지금 감자 쪘습니다. 껍질째 껍질 벗겨 줄게요. 감자는 주사위 크기로 쓸 거예요. 요거보다 크니까 너무 심심하더라고요. 그리고 요거보다 작으면 부서져요. 이거 너무 쉬워요. 들어가는 것도 진짜 없어요. 근데 제철 감자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맛있어요. 자, 오이는 감자의 반 사이즈예요. 반만한 주사위. 자, 이제 캐슈넛 좀 캐슈넛 없으면은 못 만드나요? 아니, 왜 못 만들어? 땅콩 넣어도 되고요. 잔 넣어도 되고. 뭐, 있는 견과류 넣으세요. 근데 제가 해보니까 볶음 캐슈넛이 제일 맛있어요. 호두도 괜찮은데, 호두 볶아서 넣으셔도 돼요. 캐슈넛도 넣어주시고요. 소금. 연두부예요. 그리고 두유. 그리고 오일 반 큰술. 이게 좀 약간 묽어 보이잖아요, 소스가. 근데 감자가 금방 먹어요. 나중에 샐러드 물 안 생겨요? 이건 물 잘 안 생겨. 여기에 뭐 건포도라든지 이런 거 넣어서 드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게 너무 좋아요. 후추만 좀 넉넉히 뿌려주시면 돼요. 간 좀 봐주세요. 소금 좀 더 넣어야 되나? 엄청 고소하지 뭐. 진짜 고소해요. 그냥 마요네즈보다 더 고소한데요? 아니, 이 좋은 거를 채식주의자만 알았대요? 채식주의자만 알았어요? 두유 들어갔죠. 또 두부 들어갔죠. 캐슈넛 들어갔죠. 안 고소하면 이상한 거지. 반칙이지. 근데 이거 이제 이렇게 무쳐놓으시잖아요. 그러면 감자가 얘를 싹 먹어요.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? 너무 소스가 빡빡하면 이 샐러드가 뻑뻑해요. 근데 만약에 지금 뭐 사실 단백질 폭탄인 것 같아. 내가 보기엔 감자 빼고 오이 빼고는 두부에, 두유에, 캐슈넛 이렇잖아요. 근데도 뭔가가 더 필요하면 계란 넣으셔도 돼요. 진짜 맛있어요. 감자 샐러드가 거기서 거기지? 절대 아닙니다. 평범하지 않은 너무나 맛있는 감자 샐러드 드세요. 여러분,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.